네, Getting Started 화면 보고 오셨죠? 먼저 고양이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첫 번째 Motion이라는 부분, Looks, Sound, Event, Control 있고 쭉 내려가서 또 있죠. Sensing, Operator, Variable, My Block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은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운드는 이렇게 색깔,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얘기하나요? 핑크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벤트는 노란색, 이거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좀 짙은 황색, 센싱은 이런 색깔, 색깔별로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딱 블럭이라고 얘기해요. 블럭, 터칭 블럭, 터칭 컬러 블럭 등등등등 있죠. 그리고 위에 화면은 코드가 있고, 다음에 커스텀즈, 사운즈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보입니다. 메뉴는 계속 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은 보시면은 이제 스프라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스프라이트 이런 것들은 다 스프라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예요. 이름은 스프라이트 1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거 이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니까 캣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죠. 캣. 그럼 이름 밑에 캣으로 바뀌었죠. 지울 때는 휴지통 버튼을 클릭하면 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런 스프라이트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스프라이트 추가할 때는 밑에 오른쪽 하단에 요 고양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서 요 새로운 스프라이트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고 뭐 스프라이즈 그리고 업로드도 할수 있는데 각각의 기능들은 제가 또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요것도 볼까요? 추즈 스프라이트라고 돼 있죠. 추즈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다양한 스프라이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류별과 이렇게 애니멀도 있고, 픽플, 팬티시, 댄스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뮤직도 있고, 스포츠, 푸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가능하면 익혀 두시는 게 좋겠죠?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애니멀은 동물이고, 픽플은 사람. 팬티시는 어떤 이야기, 댄스는 춤추는 것, 뮤직은 음악이에요. 등등입니다. 일단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서치가 있어요. 돋보기 있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캣을 이었잖아요. 그럼 캣 찾았죠?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밑에 다시 우리가 지웠던 것이 다시 이렇게 나타났죠. 캣에서 이름도 캣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캣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동작을 하는 화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 지금 파란 버튼 있잖아요. 파란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캣은 어떤 동작을 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할 거예요. 지금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요. 버튼을 클릭해도. 왜냐하니까 우리가 얘가 뭘할수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지정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션 부분 볼까요? 이 모션은 움직인단 말입니다. 움직인다는 건데 move 10 steps 하면은 무슨 말이냐니까 열 걸음을 움직인다, 옮겨간다, 걷는다 할때 move 10 steps라고 표현해요. 가져와볼까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당겨서 가운데에다 탁 두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운데 move 10 steps가 왔죠? 요걸 한번 마우스로 클릭하고 싶으면 이렇게 고양이가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고양이에게 뭔가를 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죠. 지금도 이 상태에서 이거 고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로 고라고 글자 보이시나요? 조그만하게 표시가 되죠. 그런데 클릭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클릭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느냐 하니까 이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하라는 걸 우리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이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벤트 보이시죠? 이벤트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when flag clicked 라는 부분이 보이죠? 요걸 당겨와서 그대로 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서로 레고 조각처럼 딱 맞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파란 깃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죠? when clicked. 이 말은 얘가 하는 말. when clicked는 파란 깃발, 초록색 깃발이죠? 초록색 깃발, 얘를 클릭을 하면 move 10 step. 열 걸음을 움직여라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When flag clicked, 초록색 깃발이 클릭되면은 move 10 steps, 열 걸음을 움직이세요. 이런 의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운드라는 것도 있어요. 사운드는 뭘까요? 사운드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소리. 그래서 start sound mew, mew라고 하는
사운드를 start 시작을 해라는 의미예요. start sound new까지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when play click 플레이 클릭됐을 때 열 걸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new라고 하는 사운드를 시작을 해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다시 줄여서 고양이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고양이죠? 플레이 클릭하면 열 걸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좀 당겨 놓겠습니다. 당겨 놓고 열 걸음이 아니라 한 100걸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럼 10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move 100 steps 라는 거예요. 100걸음을 움직이라 이 말이 되죠. 자, 풀어 보겠습니다. 와. 와. 100걸음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숫자 10이라거나 100이라거나 혹은 50이라든가 해서 큰 숫자, 숫자가 크면 클수록 고양이가 움직이는 폭이 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소리도 미오도 있지만은 미오 말고 내가 리코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소리도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기본적인 개념, 그 스크래치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의 과제는 여기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나왔던 단어들, 그죠? 오늘 제가 선생님이 설명했던 단어들은 먼저 완전히 익히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